전우용 역사학자. 로봇에 감정 이입 못한다고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던 물건들이 다친 아내 때문에 하루 쉬었다고 또 비난합니다. 로봇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물건들이 인도주의와 민주주의를 혐오하는 건 당연합니다. 물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뿐입니다. 전우영. 오물인지 배설물인지 구분도 못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듯이 정성껏 옮기는 기자님들아. 이런 발언이야말로 진중권 망언에 직장인 뿔났다고 기사를 써야지. 직장인들이 일하는 기계인가? 상전 눈치나 봐야 하는 노예인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가족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하루 쉰다고 해고를 하는 직장이 있는가? 그런 상사가 있는가? 남의 토사물을 옮기는 기자님들아, 그대들은 기자로서 자존심도 없는가? 제발 옥석 좀 가려가며 기사를 써다오. 고작 남의 배설물이나 옮기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복무하는 것인가? 언론은 오물통이고 기자는 오물 배달꾼인가? 송요훈